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앞에 했었던 내용이랑 이어서 이제 5G B2B 시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 사용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니까 4G에서 5G로 바꾸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나서는 상당히 어렵죠. 결국 그 B2B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새롭게 시도해 볼수 있는 뭐 비클 투 비클에 대한 시장이라든가 IoT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신규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뭐 들어가는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의 비즈니스 영역이 되게 크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IoT 기반으로 이거 다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자동화를 한다. 공장 자동화 쪽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그 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상대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데 거기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저희 내용은 이제 엣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MEC가 자리를 차지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충분히 설명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하고 구축예에 대한 걸 알아보겠는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넷매니아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공중 5G 및망 자원을 공유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 독립망 구축하는 방법. 이 통사의 5G에 무관하게 아이솔레이트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진짜 기업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코어 네트워크 장치 하고 코어 네트워크 장치, 그다음에 UPF, 그다음에 여기 이제 MEC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는 것을 했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PDN이랑 같이 외부 데이터 네트워크랑 연결이 안돼 있죠. 아예 분리가 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기업 2의 사설망이 있고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망 이렇게 있는데 5G, GNB가 별도로 있고 여기 보면 UPF, MEC 이렇게 해서 별도의 여기는 이제 이통사망이네요. 이통사망을 갖고 나서 있는 별도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에 대한 것을 그렸는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위치가 사이트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이트가 분산돼 가지고 전국 혹은 전 세계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 나라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우지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중망하고는 일단 분리되어 있는 망이 되겠고요. 하나 방법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또 공중망을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기업 1의 사설 5G망을 위해서 5G의 UPF, 5G 컨트롤 MEC가 코어 장치 중에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했네요. 그 다음에 기업 2도 뭐 보면은 GNB가 있고요. 그 다음에 UPF 있고 컨트롤 파트가 코어망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역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냥 공중망 이렇게 있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 5G망 아이솔레이트된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해가지고 구축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구축하는 시나리오는 보게 되니까 자가 구축하는 5G랜 기업이 자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통사가 구축해주는 5G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랜을 쉐어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랜하고 컨트롤 플레인을 쉐어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A 로컬 브릭 아웃 하는 케이스, F1 LBO. 엔수리하고 F1이라고 하는 데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 G 노드비 하고 저 UPF 사이에 여기가 엔수리입니다. 여기가 엔수리. 그다음에 G 노드비가 저희가 논스탠드얼론에 뭐 RU, CU, DU, CU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중에서 이 어디가 여기가 F1, F2 뭐 그렇게 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쓰는 로컬 브리크아웃, 로컬에서 쪼개겠다는 거지. 이게 보면 그러면 GNB 쪽에서 이제 쪼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리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 되겠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로컬 5G 프리퀀시를 쓰고요. 풀 프라이빗, 모두 완전히 프라이빗하고 쉐어링하는 게 없습니다. 쉐어링 없습니다. 기업 자체만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언라이센스 5G 프리퀀시를 써서 자체 보안을 쓰게 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GNB 로컬 5G 프리퀀시를 쓰고요. UPF 그다음에 5G 컨트롤 파트를 두고 외부로 옵션으로 외부 연결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NB, GNB 그다음에 UPF의 MEC 에지클 여기에 있는 UPF, 그다음에 UPF의 5G 코어 네트워크, 5G에 대한 코어 컨트롤 파트에 대한 것으로 보면은 엣지 클라우드하고 센터 클라우드 이제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란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라이센스 프리퀀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로컬 5G 프리퀀시가 없는 나라에서 하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라이센스 프리퀀시만 쓴다는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 여기 N3, 그 다음에 N4, 그 다음에 N2, N6 요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정의를 했죠. 요게 그 3GPP에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서비스 베이스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거를 놓고 그냥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건 SBA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로 해서 그려놓은 거였었죠. UPF, 그 다음에 뭐 AMS, AMF, 그 다음에 세션 매니지먼트 펑션 뭐 이렇게 해서 그려놨었는데 요 SBA 아키텍처는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거나 서비스 디파인드 네트워크 환경이 됐을 때에 대한 그림에 대한 형상이고 실질적인 그림은 이거죠. 그래서 단말 입장에서 액세스 모빌리티에 대한 걸 N2 인터페이스, RAN 통해 N1 인터페이스, N2 인터페이스, N3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었고요. 저기 보게 되면 요게 오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진노드비 DU죠. DU
DU고, 이제 5G, 논스탠드얼론에 대한 것을 갈 때, 여기 진오두비 CU에 여기 DU하고 사이가 이제 F1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브레이크아웃에 대한 것이 F1 여기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인터페이스 이름 나올 때 F1은 아 이게 CU하고 DU 사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랜하고 그 다음에 UPF 사이에 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N3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랜 쉐어링 하는 방법. 랜의 두 가지 트래픽이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내부 컨트롤러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부에 UDM이니 뭐 컨트롤 파트, MEC까지 다 갖고 있어요. 내부에. 이건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한 엣지하고 센터에 있는 저기 이통사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기주국의 네트워크에 5G GNB가 여기 들어와 있고 라이센스 주파수 중에 보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퍼블릭 쪽으로 가는 것이고 N3 터널, N3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N2는 이게 저거야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N2에 대한 거는 N2는 컨트롤 쪽으로 가는 것이고 N3에 대한 것은 이건 유저 플레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랜을 쉐어링해서 프라이빗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서의 컨트롤 파트하고의 MEC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도메인에서 원래 있었던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컨트롤 파트도 쉐어링 하는 거네요. 랜하고 5G 코어 컨트롤 플레인을 쉐어링 하는 거예요. 랜은 쉐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쪽에 여기 앞과 이쪽 부분에 이제 컨트롤에 대한 기능들이 전부 다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검정색으로 표현한 거 이쪽 MEC 뭐 UDM의 검정 거 그다음에 컨트롤 파트의 검정 UPF의 검정 이런 것들이 아까 이쪽 코어 네트워크 이쪽 기업 네트워크에 있었던 파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 N3 터널에 대한 거 검정하고 파란색 N3 터널 1, 2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로지컬하게 그려 놓으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망 형상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코어 네트워크 쪽에 와서 이통사가 좌우지간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코어 네트워크하고 MEC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예 이게 다 프라이빗 퍼블릭 네 전부 다 쉐어하고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쓰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5G 망에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G 코어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UPF하고 서버 쪽은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적인 측면이라든가 회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통사에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다 모아 놓은 거고 컨트롤에 대한 것만 이쪽에 갖고 와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쓰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어 네트워크는 동일하고요. 자, 이제 로컬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그 여섯 토탈라면 여섯 번째고요. 여기는 N3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F1이 되어 있습니다. F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3 로컬 브릭 아웃 하는 걸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형상 자체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N3의 인터페이스를 떠갖고 터널링을 써서 UPF로 엣지 쪽 클라우드하고 센터 쪽 클라우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DP 약자가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에요. 트래픽 룰을 써가지고 로컬 트래픽은 일로 보내고 그 다음은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MECDP가 하는 게 뭐냐면 트래픽을 보고 나서 디캡슐레이션 하는 거예요. 디캡슐레이션 해가지고 캡슐레이션을 해서 원래대로 보낼 거냐 아니면 내부 거니까는 내부로 보내는 거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N3에 대한 로컬 브리크아웃 하는 방법이에요. 아, 여기 이제 DP가 그냥 데이터 플레인이네요. 기업 내 MEC DP와 MEC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MEC DP라고 하는 장치는 사실 유러피안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라는 데에서 정의한 거지 3GPP에서 정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 엣지 플랫폼에서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보고 나서 로컬로 보낼지 혹은 퍼블릭으로 보낼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플레인이군요. 그냥 MEC 데이터 플레인을 끄집어내서 보내느냐.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바이패스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걸 범프 인더 와이어. 범프 인더 와이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거를 연결해주는 그냥 일반적인 영업 명사예요. 이거네요. 범프 인더 와이어라고 해서 그냥 기존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DP라고 하는 게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했고 여기에 유저 트래픽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IoT 버추얼 머신, VR 버추얼 머신, 뷔클2X 버추얼 머신, 4K에 해당하는 저기 TV에 대한 거겠죠? 4K가 그런 거에 대한 버추얼 머신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제어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UPF로 보내는 거죠, UPF로. 그다음에 이게 MM이라는 게 5G C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렇게 뭐 MME 서빙 게이트웨이, PDN 게이트웨이 이렇게 나왔지만 5G만 가서는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4G에서 쓰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것만 요렇게 들어감으로써 특별하게 그냥 기존에 썼던 서비스에 요 모듈이 들어가서 그냥 아까 내부 트래픽 분리해내고 그다음 외부로 보내는 거에 대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능에 대한 것을 KT는 이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을 RUDU가 하는 겁니다. RUDU가. 그럼 CU가 여기 있네요. CU가 여기 있네요. CU가. 아까 그 N3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LAN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UPF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하는 게 N3 인터페이스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요 랜이 보니까 RU, DU, CU로 나눠지고 요 CU에 대한 기능을 이쪽으로 보낸 거야. CU를 이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F1이 되는 거야. 그래서 F1 동의를 하는데 RU, DU는 기업 내에 구축하고 기업 내에다 CU는 이 통사 엣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여기 기능은 이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꼭 정답이다는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로서 진화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넷메니아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버라이어존의 5G 엣지라고 하는 거에서 AWS 아마존 웹 서버의 웨이블랭스라는 그 클라우드 기술을 쓴 거죠. 이 웨이블랭스라고 하는 것이 버라이어존 MEC가 그 AWS 웨이블랭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가입자 쪽의 영역에 대한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를 이렇게 실사례 해가지고 병원이 여기 또 들어있네. 병원의 내시경 영상이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영상 용종에 대한 것을 모니터로 보여주거나 보내거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시경 영상에 대한 것을 이쪽에 아마존 웹 서버 엣지 쪽에다가 이쪽에 보내고, 이 영상에 대한 걸 모니터로 다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수미리세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형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CCTV,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거, 엔터프라이즈급 온프레미스니까 그 기업 내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버라이어존 엣지, 5G 엣지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형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버라이어존 5G 코어가 여기 있네요. 5G 코어가. 그다음에 기업에, 아까 여기 있었던 기업에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아마존 웨이브랭스 2020년 8월 6일 세계 최초 상용화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아마존 웨이브랭스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버라이어존 5G 엣지, 이거 보스톤에는 이렇게 형성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상에 해당하는 엣지에 대한 클라우드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트래픽을 사실 여기 있는 트래픽이 코어 쪽 다른 쪽에 갈 이유는 없죠. 사실 여기가 코어지, 보면 5G 코어잖아요. 여기가 보기에는 버라이어존 코어 하는데, 사실 엣지하고 코어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엣지 클라우드 가다 분산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서 어딘가에 보면 여기 센터 클라우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센터 클라우드는 표시를 안 했는지, 좌우지간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버라이어존이라고 하는 통신 사업자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같이 해서 만든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베이샤라고 하는 병원에서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경기장, 그 다음에 소니, 쇼트트래커, LG, 그 다음에 엣지갭. 이 회사들, LG하고 소니, 이게 회사들. 아, 이것을 하는 이제 고객사들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LG라든가 미국에 있는 소니들이 이렇게 여기 5G 엣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사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웨이브랭스 서버, 아마존 서버 이 통사의 엣지 서버가 설치됐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제공되며 기업의 응용 탑재되고, 5G 엣지 내에 MEC 응용과 5G 디바이스는 10mm 이내에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를 보장한다. 우리가 1ms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지만 10ms도 거의 실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저거에 대한 것은 영상이다 보니까 그 내시경 영상에 대한 것이 뭐 4K까지는 아니겠죠? 뭐 상당히 HD TV급, HD 하이 디피니션 HD급이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트래픽 량이 많을 테니까 수미리세크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차이나 모바일과 화웨이에 대한 걸 볼까요? 차이나 모바일은 통신 사업자고요. 화웨이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업체이죠. 자, 보게 되면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5G RAN, 그 다음에 5G 코어 유저 플레인, 로컬 UPF, MEC가 설치되고 5G 컨트롤 파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공중망에 위치한다. 기업 내 트래픽은 기업 내에서만 쓰고 공중망은 공중망 UPF로 전달하고 MEC 서버에 대한 게 E9000H 블레이드라고 하는 화웨이 장피 하나가 UPF, MEP, MEC 응용 모두 탑재됨. 그러니까 이런 장치 하나가 이런 장치 이런 MEC 서버라고 하는 장치에 뭐 웬만한 거에 다 올라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수익 모델은 이제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앱,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죠.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MEP 서비스는 플랫폼 애저 서버. 클라우드로 요금을 받는 거네,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통신사업자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을 봅시다.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다. 자, 차이나 모바일 센트럴 5G 코어 사이트. 이건 통신 사업자의 코어 파이트 코어 저기 그 컨트롤 파트에 대한 거.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거다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UPF 앵커 포인트 여기 있고요. 퍼블릭 인터넷 이쪽으로 나가고요. 차이나 모바일의 5G 엣지 사이트 여기 하나가 있어서 엣지에서 이렇게 나가듯이 여기도 이제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 로컬 UPF로 해서 여기 이제 기지국 5G LAN을 써가지고 5G LAN 써가지고 여기 퍼블릭 트래픽 나가는 것은 노란색으로 해서 이쪽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라든가 뭐 상향 비디오, 오디오 요렇게 표시한 여기 있는 것들은 인트라넷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래서 기업 내 응용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를 제공해 주는 서버가 요 하나 서버로 다 가능하고요. 이걸 구축하는 데가 하이얼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가전제품이죠. 그 다음에 머신 비전, AR 컬래버레이션, 비디오 서베니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나 봐요. 그 다음에 상하이 양산 포트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쪽에 이런 식의 곳을 꾸며줬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엔터프라이즈급 온사이트 엣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KT네요. KT 5G 멀티 슬라이스 멀티 MEC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BSS, OSS 이게 전부 다 클라우드 쪽에서 쓰는 것이고 NMS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또 오픈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MEC 앱 플랫폼,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업이 요구한 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디자인, 온보딩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무선 통합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제 딱 해놓고 얘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모바일 SDN 하나,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라이제이션, 오가니제이션인가? MEC 오퍼레이션인가? IP SDN. 이런 네 가지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요구사항을 다 맞출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모바일 쪽에 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급에서 MECDP, MECDP F1 앞에서 이제 보셨으니까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F1 로컬 브릭아웃 해가지고 내부로 필요한 거는 내부로 보내고요. 그다음 외부로 보낼 거는 외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AGV라고 하는 타입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여기 CCTV 타입은 분홍색으로 되게 해서 이쪽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CU가 여기 있고요. 5G RU가 있고요. MEC 데이터 플레인에서 브릭아웃해서 끄집어냈고, MEC 데이터 플레인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엔수리 로컬 브릭아웃을 또 하는 엔수리 레벨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엔수리가 돼서 엔수리로 와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돌아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 가지고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고, 여기가 이제 코어 네트워크이고 이렇게 될 테고, 여기 3GP 코어하고 로컬 브릭아웃에서 나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KT 자체의 IT 엣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아마존 웹 서버, 그다음에 구글 플랫폼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MS 애저 서비스는 클라우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것은 AT&T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5G 엣지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구조와 테스트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막 그냥 내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쓰지 않고 아예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티드 플랫폼 엣지 투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걸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애저 클라우드, 이거 MS사의 클라우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저 NEC 해가지고 AT&T 클라우드랑 같이 물려 있는 거네요. 네트워크 엣지 컴퓨터를 NEC, 이통사 5G만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 애저에서 관리야.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건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라이제이션 된 것이죠. 네트워크 펑션의 5G 코어에 여러 가지 대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보면 아마존하고 그 버라이어존이 요런 장치에 대한 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저 MS하고 AT&T하고 같이 클라우드 같이 꾸민 형상이 되는 거죠. 이런 애저 서비스를 가지고 나서 하게 되면 그뭐 이게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기서 쓰는 서비스의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이쪽에 엣지 클라우드에 있어서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들은 저쪽 센터에 있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지만 다 엣지 쪽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5G망 엣지 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100 플러스 개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점점 통신망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컨슈머, 마이크로소프트 NEC,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러니까 이게 엣지 쪽이고요. 이게 센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센터 쪽에 애저 플레이 팹 커맨드 컨트롤하는 럽이라는 것이 있고, 게임 서버 인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서버 인스턴스가 여기 이제 들어오네요. 그렇게 되면 게임 디바이스가 맨 처음에 플레이 팹에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카운트에 대한 걸 하고 join lobby command and control to begin interacting with other player. other player랑 이제 로비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다른 플레이어랑.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인스턴스가 geographically distant player to play and provide scalability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주면 그 다음에 엣지 쪽에 있는 게임 서버 인스턴스가 better play experience for geographically topologically nearby player.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서버랑 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센터 서버에 있는 거하고 엣지 서버에 있어갖고 엣지 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돌아다닌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요 서비스가 Azure PlayFab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있나 봐요. 그 요걸 이용해서 탭앤 필드라고 하는 게임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게임 단말은 결국은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 서버, 게임 클라우드에 대한 거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임 서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게임 트래픽도 여기서 받아가지고 하고.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이 서버를 쓰지 않고 다른 쪽 서버를 쓴다면은 그 사용자가 쓰고 있는 게임 서버랑 같이 직접 연결돼서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스팅에 대한 걸, 그러니까 보호팔, BGR, On Network Edge Compute 해가지고 이것도 드론 디텍션, 지오 로케이션 트래킹 응용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드론 트래픽을 이렇게 여러 기지국에서 이 드론들이네요. 여기 좀 드론들, 여기 드론, 여기 드론, 여기 드론, 여기 드론 해서 이렇게 기지국 내에서 엣지에 콜 로케이트된 애저 스택 랙에서 이것도 제어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이그젬플이 또 있네요. 자, 제가 지금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봤어요. 앞에 쭉 슬라이드 내용을 앞으로 쭉 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본게 프라이빗 5G 네트워크에 대한 거하고 5G 구축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5G 코어 혹은 센터의 클라우드하고 엣지 클라우드에서 MEC에 대한 구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통신 사업자가 그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보게 되면 엣지 쪽에 서버를 만들고 있었죠. 엣지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죠. 엣지 클라우드를. 엣지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보니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됐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되면서 통신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요. 외부에 있었던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 통신망 안쪽으로 다 들어와서 서비스를 사용자들한테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에서 저희가 봤는데 이게 목적이 뭐였었냐면 사용자와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자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통신망 밖에 있으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신망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쓰는 측면에서 빨리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 통신망 쓰는 사람과 B 통신망 쓰는 사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콘텐츠를 액세스해서 하는데 A 통신 사업자 망은 느리고 B 통신사는 빠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B 통신사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도 울며 겨자 먹기? 는 아니어도 좌우지간 윈윈하는 전략으로 엣지 클라우드를 자기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